대한민국 대통령이 완전히 동네 북이 됐네요. 똥 빠가지고 온갖 더러운 말이 딱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걸어놔 하면서 꼭 써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주소!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얼마나 가장 추하고 가장 끔찍하게 표현을 하며 북한 내부 강연자료로 그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 원본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프레스 북한 보도가 9월 1일 날 기사로 올린 내용입니다. 북한 내부 문서 왜 지금 증오를 부추기는가? 주민의 반한, 반문재인 선전 전문 공개 이시마루 지로 그리고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자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작성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보복 결기로 끓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반영과 대책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부제로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2020년 6월 22일 비준 방침이라고 적혀 있고 선전선동부가 북한 국민에 대해 선전 교양하려는 내용을 김정은에게 제안하여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강연자료 내용이 나오게 된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바로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삐라 살포 문제로 비난하고 나선 이후에 6월 16일 날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가 예고한 대로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작성된 선동성동 자료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23일이 되자 김정은이 행동 보류 선언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톤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모두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료가 작성이 된 거는 6월 28일날 김정은이 비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결국 양면전술을 쓴 거죠. 앞으로는 자 조금 깔아앉혀라 우리 조금 수그릴게 라고 하고 뒤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더러운 말을 온갖 말을 다 쏟아부어서 이 내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는 동안에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입에 담기 힘들어서 내용 들으실 때 조금 감안을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원본을 저는 방송에서처럼 이렇게 가리고 뛰어넘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 민낯을 그대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원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문서 전문입니다. 2020년 6월 28일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2020년 6월 22일 비준 방침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보복 열기로 끓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반영과 대책 보고 선전선동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우리 공화국의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하고 우리 인민을 우롱한 쓰레기들과 괴뢰 역적 패당을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반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노동 계급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인간 쓰레기들과 그를 묵인 조장한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을 끓이고 있다. 입에 담기에도 치사하고 깨끗한 것들이 정신을 차리게 죽어서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삐라 폭탄을 안겨야 한다. 탈북자 인간 쓰레기들과 문재인 모조리는 대통령을 문재인 모조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말로는 뭐 바보, 등신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때려준 후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철도 노동 계급의 모두가 대남비라 살포 투쟁에 전개되기만 하면 붉은 기호 새철마들마다의 미친 똥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팰 비라 폭탄들을 그득그득 신고
판문점으로 달려갈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인간 쓰레기들과 괴뢰 역적들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열기로 끌어번지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전연지대로 달려나가. 여기서 말한 전연지대는 최전방입니다. 놈들의 머리 위에 징벌의 삐라 소나기를 막 들씌우고 싶은 심정이다. 삐라에 그려진 문재인 놈의 역겨운 상판을 다시 보게 되니 지난 2년간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온 민족을 우롱하며 우리의 최고 전원까지 건드린 배신자에 대한 솟구치는 분노가 금할 수 없다. 제가 더 분노하네요.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괴뢰들에게 어서 빨리 징벌의 삐라를 사정없이 들씌워 우리의 정신적 핵을 건드리고, 핵을 정신적 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비핵화를 떠들면서 여기서는 정신적 핵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북한이 의미한 겁니다. 정신적 핵, 우리의 정신적 핵을 건드리고 심장에 칼질을 한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한가를 걸스에 새겨주고 보다 강도 높은 징벌을 쉴 새 없이 안겨 인간 쓰레기들과 욕적 패당을 지구상에서 아예 매장해 버려야 한다. 가증스러운 놈들의 가슴팍에 차감기를 들이대는 심정으로, 여기서 말한 차감기는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캘 때 이런 차감기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석탄 광부들인 것 같습니다. 차감기를 들이대는 심정으로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여 더 많은 석탄 생산하는 것으로 적들을 전율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석탄 생산 캐는 것과 뭔가 연관이 있대요? 참 웃기네. 괴뢰 역적 패당에게서 가장 처절한 뼈저린 후회와 값비싼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온 나라 인민들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에 접한 우리 중앙검찰소 안의 일꾼들은 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1100배의 보복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고 있다. 자, 아까는 철도 계급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탄 계급이라 했습니다. 석탄 노동자들. 이번엔 중앙검찰소 안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고 미친 개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잡아야 한다.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째로 폭파하여 하늘로 날려보낸 것처럼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을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사죄감도 없습니다. 북한은 오직 단호한 행동으로 미치광이 똥개들을 무자비하게 특탕쳐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주어야 한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증상 못어간 온갖 더러운 인간 추물들을 지구상 어디에 숨어있던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공화국 법의 시퍼런 칼날에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탈북자들을 비난을 하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6월 20일부 노동신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의와 도의를 저버린 괴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이 삐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당장이라도 전연지대로 달려나가 삐라 살포 투쟁에 참가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수도 시민들은 북남 접경 지역 개방과 진출을 승인되면 단숨에 달려나가 삐라 살포 투쟁에 참가하여 괴뢰들이 저지른 추호도 용납 못할 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 시민들이 이번엔 등장했습니다. 인간 쓰레기들과 배신자 무리들에게 들씌울 삐라들의 담배꽁초가 아니라 똥물 콱 발라 청와대 골방에 뿌려놓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똥물 콱 발라 청와대 골방에 뿌려놓겠답니다. 북한이 육대적으로 그 어떤 강연 자리에도 이런 치사급 더러운 말이 올라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강연 자료가 아무리 욕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강연 자료에는 대체로 표준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똥을 콱 쳐발라서 청와대 골방에 뿌려놓겠다. 아유, 진짜 뭐 초딩도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애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 국가가 강연 자료에 이런 더러운 말을 뽀젓이 올려놓고 그것도 북한 전 주민들에게 이걸 강연 자료로 지금 뿌린 겁니다. 아, 읽다 보니 진짜 황당해서 못 견디겠네요. 지금 성안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대남 삐라
살포투쟁에 참가하여 인간 쓰레기들과 괴뢰들의 대갈통 후에 멸족의 철출을 내리겠다고 으극하고 있는데 나도 전면에 달려나가겠다. 인간 쓰레기들을 영영 쓸어버리는 성전에 필요한 삐라를 찍어내는데 적은아마 보탬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위원회에 충성을 바치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며 삶의 전부인 가장 신성한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인간 쓰레기들의 망동은 그를 묵인 조장한 괴뢰 당국자들의 치떨리는 만행으로 하여 김책공업 대학교 안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치솟는 적개심 복수의 보복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원한의 붕괴선에 달려나가 괴뢰들과 쓰레기들의 대갈통 위에 삐라를 쏟아붓겠다고 청문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책공업대학이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철도 그리고 석탄 그리고 중앙검찰 등장했고 수도시민 등장했고 이번엔 김책공업대학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의 가슴가슴은 괴뢰역적 패당에게서 뼈저린 대가를 받아낼 보복요리로 활화산마냥 끌어번지고 있다. 뼈저린 대가를 받아낼 보복요리로 활화산마냥 끌어번지고 있다.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이골이단 괴뢰역적 패당은 돼지기 전에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건 모조리 징벌해 버리는 것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혁명적 기질이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적진을 향해 육박해 나아갈 만단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신문의 놈들이 망동이 공개된 순간부터 우리 청년 학생들은 분노는 하늘에 치닫고 있다.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괴뢰 패당을 죽탕쳐버리자는 구호가 우리 청년 학생들의 심장마다에 용서 숨치고 들짐승보다 못한 밥 버러지 똥개 새끼들을 모조리 한 줄에 목을 매달아 때려잡자는 목소리들이 나를 따라 더욱 거세게 높아가고 있다. 정말 동네 양아치들이나 쓰는 욕지거리를 국가 강연 자료에 담았네요. 우리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죄책감도 없는 괴뢰 역적 패당에게는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학의 모든 청년 학생들은 우리의 가장 신성한 최고 존엄을 모독한 쓰레기들과 정신없이 입을 나풀거리는 괴뢰 당국자들에게 삐라 벼락을 펴붓는 멸적의 의지와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선지대가 하루빨리 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붕괴 연선으로 달려나가 쓰레기들의 더러운 낯짝에 삐라를 퍼붓고 싶은 심정을 누를 수가 없다. 최전년 전호에서 매일과 같이 지도되는 적들의 개나발들이 들려올 때면 증오와 분노의 총대만 으스러지게 틀어잡아야 했던 어젯날의 최전년 병사들이 복수의 삐라를 제일 먼저 퍼부을 수 있도록 선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삐라 투쟁은 지난 2년간 북남 합의에 따른 이행이라는 말입니다. 전면 파기한 괴뢰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뼈에 새기도록 해주며 온 괴뢰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대남 삐라 살포가 시작되면 우리 개성 인민들도 분개 연선에 달려나가 이 투쟁에 적극 합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엔 개성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비겁하고 가련한 문재인의 깨끗한 낯짝을 해골 바가지로 형상하든가 우리의 미사일로 그놈의 대갈통을 박살내는 것으로 형상하여 우리의 격양된 심정을 더 강하게 표현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전체 인민을 우롱한 괴뢰 역적 패당은 이 땅 지구상에 살아 숨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규모적인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보복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통쾌함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대남비로 살포뿐 아니라 저 붕괴선을 순간에 날아 넘어가 문재인 놈의 주둥 아래 똥바가지를 쏟아붓고 싶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완전히 동네풍이 됐네요. 똥바가지 뭐 온갖 더러운 말이 딱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걸어놔 하면서 꼭 써붙였습니다. 놈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들을 다 들씌워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문에 괴뢰 당국자의 낯짝에 담배 꽁초를 휘뿌리는 장면과 괴뢰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워 대적 삐라들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진이 실린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다 후련하다.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괴뢰놈들에게 징벌의 삐라를 가슴 후련히 뿌려지는 우리의 인민의 보복 열기가 그대로 안겨온 듯 하다. 적들에게 삐라 살포뿐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보복 조치들을 연속으로 취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붕괴연선 지대에 나가 놈들의 삐라 살포하는 투쟁에 우리 농자원들도 참가하면 좋겠다. 이번엔 농자원이 등장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인간 쓰레기들과 괴뢰 역적들의 숨쉴 틈 없게 남조선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삐라를 뿌리며 역적들이 자기들의 죄를 무덤 속에 통절히 깨닫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 속에서 우리 인민의 가장 신성한 정신적 핵을 건드리고 참을 수 없게 모독한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보복 성전에 떨쳐 나서겠다는 반영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책적 의견.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린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보복 열기로 끓고 있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반영 자료들을 당 조직들에 내려보내주어 교양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 조직들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반괴뢰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투철한 주도권을 지니고 괴뢰 역적 패당에 대한 보복 성전에 적극 떨쳐 나서게 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도 높이 벌이려고 합니다. 원본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양 사업을 할 만한 문구가 있나요? 똥을 쳐발라서 뭐 어느 골방에 욕했다, 주둥마리에 뭐를 발라놓겠다, 바보 모조리 등신 뭐, 아이고,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교양 사업을 한답니다. 교양 사업을. 이것이 북한의 민낯입니다. 북한의 민낯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쭉!